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널 여러분, 데일리포입니다. 자, 오늘 보실 점검 AS는 먼저 한번 보시죠. 이 해당 제품이 오늘 점검 AS 진행하는 PC인데, 일단 사전 점검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다 테스트 해봤고, 패밀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전원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켜면 이지 디버그 불 들어왔다가 하나하나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화면이 뜨고 윈도우 부팅이 됩니다.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 테스트 파워를 장착을 했어요. 저희 테스트 파워 연결해서 지금 윈도우 구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고객분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했을 때는 어떤지, 어떻게 증상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인보드부터 다 뜯어서 누드 테스트, 오픈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픽카드도 빼보고, 저희 CPU로 CPU도 바꿔보고, 저희 파워로도 바꿔보고 다 해봤는데,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은 원래대로 고객분이 사용하는 고객분 PC에 장착되어 있는 파워로 연결했습니다. 24핀 메인 커넥터, CPU 보조 커넥터, 그래픽카드 8핀 커넥터 다 연결했고요. 파워선 연결해보고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을 하면 화면이 안 뜹니다. 부팅이 안 돼요. 그리고 육안으로 먼저 확인되는 건 빨간색 적색 LED가 들어오죠. 이지 디버그에서 CPU LED불이 들어옵니다. 이러다가 말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 들어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메인보드도 떼봤어요. 보드 다 드러내고 메모리도 바꿔보고 CPU도 저희 테스트 CPU를 바꿔보고 다 해봤는데 동일하더라고요. 파워 서플라이를 바꿨더니 정상 가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지 디버그에서 CPU에 LED 불이 들어오면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CPU에 문제가 있거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지 않게 파워 서플라이의 문제여도 이지 디버그에서 CPU에 LED 불이 들어오더라. 보통 흔하진 않거든요. 저희들도 실제 필드에서 파워 불량으로 CPU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흔하진 않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지 못했어요. 고객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CPU인가? 보드인가? 고객분은 메인보드가 문제가 아닐까, 보드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니까 아니었다.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다. 파워가 지금 안에 들어있어서 몇 와트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FS 파워인가? 어찌됐든 저희 테스트 파워로 파워 서플라이를 바꿨더니 정상 부팅을 하더라. 이지 디버그에 CPU LED 불이 들어왔을 때 꼭 CPU 메인보드만이 아니고 파워 서플라이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요즘 PC들은 확실히 봐야 될 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보드, CPU, 파워 여러 개를 봐야 되고, 이지 디버그 CPU에 불이 들어오면 파워 서플라이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 뭐 이런 점들을 패밀리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컴퓨터의 문제들은 알려고 하면 참 다양한 케이스가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몇 와트짜리인지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요. 저도 일단 테스트 작업만 했지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파워가 몇 와트 어떤 제품인지를 못 봤어요. 근데 딱 외관만 봐서는 FSP 파워 같기도 해요. 여기에도 없네요, 라벨이. 분위기가 FSP 파워 같아요. 맞네요. FSP 파워가 맞고요. 하이퍼 K 500W짜리 파워 서플라이였습니다. 왜 FSP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쪽 측면 보이는 쪽에 뜯지 말라는 요 라벨하고 요 홈이 꼭 FSP 파워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